지금 짱남인조가 지금 얘 때문에 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제 예언이 들어맞기 시작했잖아. 전 제가 그때 그 얘기했잖아요. 빅돌이랑 홀스 형이랑 한번 둘이서 같이 해야 된다. 이거 대박 납니다 다음 주에. 원래 빅돌이 홀빗이. 오. 원래 홀빗이. 이런 식이죠. 아 진짜 원래 사람들도 홀빗 좋아 보고 싶다. 70일 때. 일단은 짱남인조는 다음 주에는 나랑 빅돌이랑 둘이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게 있어서 조금 이렇게 해서 좀 재밌게. 그리고 나는 좀 선수들한테 이렇게 선수들하고 미리 통화하고 만약에 얘기하고 하면은 선수들은 약간 좀 막말할 수 있는 그런 좀 큰형 이런 느낌이 있어서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구는 선수들이 너무 미안해하는 거야. 만약에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었으면 못하는 애한테 막 뭐라고 했을 거라고. 아, 저는 정리 못하겠더라고요. 그거를 못하니까 아니 왜 이거를 왜 죽냐 왜 가냐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감정을 더 이입하면. 전 그렇게 못하겠어요. 뒤에서는 그 없을 때는 겁나 욕하면서 정작 방송에서 욕을 못하는 거야. 저 언제 서서 언제 욕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막 만약에 리그 같은 거 볼 때도 막 왜 저걸 왜 가냐 싸냐 막 이러고 막 하잖아. 그렇죠. 우리 백 대표님한테 똑바로 하라 그래놓고서 우리 백 사장님한테 똑바로 좀 이중적이야. 그러니까 좀 이상해. 아니, 아니라 아니, 뭔가 이상하잖아. 잘했는데 왜 아무튼 못 봤냐고.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빈도는 그거를 어떻게든 막 더 재밌게 살려고 하는데 안 받아주니까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었어. 그래서 경기는 되게 수준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제 다음 주는 장인어른은요? 다음 장인어른은 픽스는 아닌데 일단은 지난주가 너무 흥했어요. 기대 이상으로 너무 흥했어요. 토끼인간하고 램맥스를 같이 섭외해서 각각도 흥했고 합쳐놨을 때 게임도 너무 재밌어서 흥해서 부담이 돼요. 미치겠어 진짜. 뭐 섭외 힘이 되게 중요하잖아 장인어른. 네. 그래서 일단은 장인어른 지금 뭐 다 컨택은 못하고 완전히 만들지는 못했는데 다음 주는 그냥 장인어른 특집편으로 장인 트롤 군단이 한번 출동하는 걸 웹툰 말하지 마. 누군지 말하지 마. 누가 뭐라고 왜 뻔해. 아니 뻔하지 않아. 웹툰 누군지 아니 몰라. 섭외 응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아 그건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도 우리가 대놓고 말하는데 자기들이 섭외를 피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지. 예를 들면은 탑 10의 맥스 웹툰 정글 미드 이석기 이석기 또는 투패킹. 다 망했어? 이석기 아니야 아니 망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 모아서 그걸 다 합쳐서 다 망했지 방송은. 다 아니요 방송은 되게 흥했고 투패킹 잘했어요. 아니, 다 잘했어. 이석기는 뭐 쌌잖아. 아니야 그냥 뭐 적당했어. 그냥 뭐 여자친구 있으니까. 적당하긴 뭐가 적당해 이석기가. 걔 다 쌌는지 심지어 이석기 요새는 애니도 쓰레기라고 배는 안 하고 아리 모르가나만 배라면 된다. 자이라를 하더라고. 내가 이걸 또 봤지 또 전상계 반전을 하다가. 아무튼 그리고 보티오는 좀 고민이 많은데 AD 장인이 사실은 떡립밖에 없었거든. 떡립부터로 볼까? 떡립 불러. 미국 갔잖아. 미국에서 또 해. 혼란을 하면 되지. 핑 160으로 하면 되잖아. 그럼 반전은 상관없잖아요. 빡빡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조합 보고? 아무튼 그래서 빡 What the crazy 뭐. 네, 한국말로 욕해. 한국어 욕을 많이 알려줬거든. 아 나한테 욕 먹으라 했지? 한국어를 많이 알려줬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좀 그 장인어로 나왔던 출연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어벤져스 장인어른 어벤져스 편? 어벤져스 이런 거 장인 어벤져스 장인 그냥 그런 건 아니고 안 될 거야 로 해가지고 팀명을 돌리는 거죠. 팀명 뭐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걸로 해서 하는 걸로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섭외가 섭외를 해야 돼서 네 섭외를 해야 돼서 네. 의도를 잘 말씀드리고 잘 조율해야죠. 서로 사이 안 좋은 사이 막 있진 않겠지? 있으면 눈웃기는 좀 봐야 될 거야 아마. 눈웃기보다는 일단은 탑은 다 정해져서 정글이랑 다 있어서 갈 사람들이 일단은 좀 섭외했던 분들 중에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분들은 딱 정해져 있거든. 누누킹님은 그렇다 치고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내려야 돼? 뭐? 뭘? 테이 아 그분 아 테이크 테이크 왜요? 모르겠다 나는 테이크 우리도 몰랐잖아. 레이팅을 속이셨던 뭐 근데 진짜 아니 뭐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거의 한 3페이지에 자기소개 글을 올려주셨거든. 룰루 장인이라고. 근데 사실은 좀 감동 먹었던 게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자기를 어필하는 분이 없었어요 그 전에. 그냥 여성분이 거기다가 우리는 사실은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게 공식 멘토 타이틀을 갖고 있었거든. 그럼 당연히 그냥 공식 멘토니까
방송에도 출연했고. 그러니까 일일이 다 체크 못한 저희 잘못이 있긴 있는데 아무튼. 아니, 나는 별로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건 잘못이야. 아, 뭐 그분은 나름 뭐 예, 잘 살고 계시겠죠. 뭐 그건 그리고 사실. 그 방송에서 테이크의 장인어른 방송으로 사실 피해본 사람들은 없잖아. 우리 나이스 게임 팀 피해봤다고 생각 안 하거든. 시청자분들은 이제 피해를 봤다 나이스 게임 팀도 공식 사과를 해라라는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나이스 게임 TV가 사과를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너희는 왜 공식 사과 안 하냐. 우리가 뺨을 빵 맞았는데 어우 말릴 수 있어 이렇게 사과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 그런 참 별의 별 애가 다 있구나. 나는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꽤나 많은 사람들이 엄청 분노하더라고. 근데 그런 걸로 일일이 분노하면은 수명 단축돼. 아, 그런가 보다. 특히 이제 인터넷 방송을 거의 이제 7년 8년째 이렇게 하다 보면은 테이크 정도 진짜 귀엽지 아무것도 아니야. 나중에 그런 거 하면 그 야 우리는 그 잘하는 마린 뭐 이런 애들잖아. 카우스에 지금은 시아나 이런 애들 지금 친하게 놀잖아. 테이크는 귀여워. 걔가 뭔 죄를 졌니 테이크가. 예전에 그 자, 특히나 롤로 처음 하신 분들은 잘 모르는 어떤 그 게임계 레전드들 뭐 만식의 코치 대리하고 무슨 대리 K방 이랬어 나. 또 뭐 있어 그 옛날에 그 테이크 가지고 뭐 이렇게 도탁스의 포스코대 그렇지 포덱, 레전드들 그런 포덱도 사실 뭐 레전드야 그게. 어 그러니까 또 우리 그야 긴장한 것 같은데 살짝. 아 긴장을 해. 긴장한 것 같은데. 우리 워스림 때 걔 누구지? 네. 네카마에게 당했던. 어. 아니야 네카 아니었다고. 아 진짜 짜증난다 이거 봐라. 워스림 때 누구였지? 오늘 좀 시원하게 얘기해. 형진이 형진이. 형진이 새끼야. 이비카 말고. 아니라고 형. 아 진짜 짜증나. 아직도 그 얘기 나와. 내가 울면서 방송을 했다고. 카오스도 아니고 워스리 얘긴데요. 진짜 어이없다. 형진이라고. 플로레 플로레. 플로레 그래. 제가 형진이야. 여잔 줄 알았는데. 요약을 해드리면은 플로렛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여자인 것처럼 행색을 했었어요. 워스림 너무 잘하는 거야. 네. 해봤는데 의욕이 계속 나왔었는데 나한테도 막 오빠 같이 한 게임 네. 해요. 해봤는데. 그 의욕을 완벽하게 해소시킬 수 있다고 뒷받침했던 게 뭐냐면은 단군형이 통화를 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나 그런 말 안 했어. 마스터즈 마스터즈 내가 한 게 아니야. 아, 마스터즈였어. 마스터즈가 통화를 했다 그랬다.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걔랑 친하게 지냈지. 아 내 말 들어봐. 매일 친하게 아 제 말 들어보세요. 야 진짜 잠깐만 기다려. 알았어 내가 말한다고. 아직도 뭐라고 하냐면 걔가 독일을 가는 날 내가 울면서 방송을 했대. 왜 울었습니까? 안 울어. 그날이 어느 날이냐면 CCB3 결승대였어요. 그날 우리 너무 늦게 끝나서 집을 못 갔다고. 사무실에 잤어. 그래 다들 술 먹어가지고 얼굴 빨개져서 그날 우리 내가 하도 그냥 심심해서 그냥 잠캠 나 자는 방송 한다고 그 조그만 부스 있잖아요. 나 그냥 술 먹고 자는 방송을 했어 그냥. 아침까지 계속 나 일어날 때까지. 그거 보고 내가 걔가 독일 가서 울면서 방송을 했다. 울다가 쓰러져 잠들었다. 술 먹고 울다가 쓰러져 잠들었다. 그 뒤로 CCB3 결승 때 내가 그랬다고. 그럼 형진이가 독일 가고 나서는 쭉 솔로. 아 그게 아니라 그때도 어땠냐면 걔가 독일 가서 우리 그때 플랫폼이었잖아요. 그리고 독일도 구라 아니었어? 아 그닥 구라였지. 아까 내 말 들어. 그러니까 걔가 독일에 있는데 플랫폼으로 접속했는데 끊기지 않고 보인대. 게임을 했는데 핀이 막 녹색 핀이야. 그때부터 이미 그때 당말이 있었잖아요. 네. 당말은 제가 의심을 했어 서로. 네. 이상하다. 근데 둘이 제일 유력한 증인이었잖아 여자다고. 아니야 나라고 난 그때부터 의심을 했고 마스터즈였다고 자꾸 나를 이거 들이대. 내가 맨 처음에 뭐라 했냐면 얘 여자친구 너무 잘한다. 내가 이제 나는 워스를 언데드 못하지만 얘가 오크라는데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야. 근데 여자애가 컨이 너무 좋아 말이 안 돼. 그래서 여자친구 너무 잘한데 여자 아닌 거 아니야 내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때 마스터즈가 나 얘랑 통화한 적도 여자 맞다. 플로렛 여자 맞다. 나랑 관계 없다고 그 여자 있다고. 관계 없는데 이렇게 형은 깊게 엮인 것처럼 얘기해. 아까 내가 뭐 걔랑 사귀었다 막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고. 그때부터 개이었다. 걔가 막 그 워겔에 아이디가 당군 마누라 막 이랬어. 오 소름이. 그래서 나랑 당말이야 둘이 생각이 뭐냐면 그럼 얘를 잡자. 그래서 이미 의심을 했어. 독일인데 막 잘 보이고 핑 좋고 막 이런 거야. 의심을 해서 그럼 얘가 우리가 속아준 척 하다가 한번 딱 선자 잡자. 그랬는데 그렇게 벼르던 참에 다른 애가 그걸 질디가 잡았잖아. 질디가 이미 다 잡아온 거야. 워갤러 질디 그러니까 탐정이 돼가지고 아우 진짜 내가 무슨 울면서 방송을 해? 야 질디를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올드비들은 아시죠? 아 정말 옛날 워갤러 중에 질디라는 질탐정이 그걸 다 잡아낸 거야.
와 진짜 소름 그 잡는 과정이 야 아직도 어지랑 오 단군 플로렛 검색하니까 나오네요. 봐라 뭐라고 나와. 내 플로렛 단군 마늘 인증. 단군이랑 플로렛이랑 사귀었다고 안 했냐? 이후 플로렛은 단군 마늘이란 닉네임으로 바꾸고 마치 둘이 사귀는 것처럼 행동하기에 이르렀다. 내가 이래서 내가 넷카마 관련되어 전설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마. 이 새끼. 야, 단군 제 워겔에 예전에 플로렛이라는 레전더급 넷카마 있었는데 걔한테 낚여서 사랑 고백했던 놈 아니냐? 넷카마가 뭐야? 여자인 척하는 남자. 내가 뭐 사랑 고백을 해. 근데 다 부풀렸어. 증거 하나도 없고 나 무슨 누가 울면서 방송을 했다. 뭐 사랑 고백을 했다. 둘이 사귀었다. 만났다. 걔가 당빵 이랬어요? 아니. 그런 것도 있는데. 당빵이 뭐야? 당빵 그랬다고 형한테. 뭐래. 아무 되게 나한테. 와, 뭐 진짜 창피하겠다. 여러분 검색하면 나오네요. 단군 플로렛. 진짜 창피하겠다. 거의가 없다. 어, 나도 이제 알게 됐어. 아, 내가 창피한 나 피해자라고. 아, 내가 왜 걔랑 사귄 게 된 거야? 아무튼 뭐 그런 일들도 있기 때문에 여자를 만나지 않고 나는 뭐 테이크의 이번에 뭐 이런 그 레이팅 부풀리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나는 진짜 귀여운 뭐 그거 가지고 뭐 막 열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추정을 했잖아 또. 아 나 이걸로 또 또 사람도 알아. 모든 사람들까지 다 하는 거잖아. 일단 중요한 건 내 귀에 들어왔다는 거야. 아 나 뭐야? 얘 막 그래갖고 나 형 미안해요 나한테 막. 야 개씨. 아 형님 나중에. 이 새끼 아니죠? 뭐 나 보고 있냐? 내가 이러고 너 때문에 몇 년 동안 진짜. 나중에는 형준이가 이제 남자랑 긁힌 다음에 얘도 대단한 게. 그러놓고 워겔에서 또 형진이라는 닉네임을 그냥 해가지고 활동을 또 다시 시작했어. 미안해 형들 이러면서 형들 알리고 자기를 나 남자야 옛날에 야 이거 활동할걸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어 나 형한테 한 대 맞고 시작하자 내가 형 죄송해요 이러고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고 형진이가. 그랬던 애들도 있어. 뭐 테이크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뭐 낚였다고 그냥 뭐 그 사람이 잘못한 거라 상관없이 열내지 마세요. 그 에너지를 왜 거기다 미안해지 모르겠어. 야,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 당시에. 열받지. 기분 나쁘죠. 열받지. 아니 그 당시에는 좋았죠 여자랑. 어. 단군 마누라 오빠 감빵 당신은 아우 이게 아 나 이 새끼 아, 근데 내가 그 어떤 관계를 정확히 몰라서. 아, 진짜. 너무 아쉽네. 아, 내가 칼이 없다고 다닌 줄 알았어. 아, 단팡,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아니에요. 이빈카랑도 혹시 완전 이걸 완전 오해였네. 이빈카랑도 친했냐? 아니요, 그건 안 친했어요. 근데 이빈카랑 진짜 여자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니까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빈카는 카오스 BJ였는데 여자 BJ라고 했었는데 목소리가 약간 중성? 남자가 여자 목소리 내는 것 같은. 근데 내가 그랬었나? 완전 여자 목소리. 아, 그냥 여잔데 음성 변조를 한 프로그램을 쓰는 거다라는 설이 명백했지. 근데? 아, 그걸로 결정됐어? 근데 해명을 해라라고 했는데 얘가 그냥 없었어. 레전드로 남았어요. 네,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렸어. 그러니까 진짜. 얘가 여자라는 증거도 없고 남자라는 증거도 없이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전설이 됐어요. 전설이 됐어요. 나는 그거 들었을 때 무슨 음성 변조 프로그램 그냥 여자 목소리라고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전혀 의심하지 못했거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빈카형 보고 있어. 유행어가 됐어. 그래서 CCB 결승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플래카드에 빈카형 보고 있어. 그러면 이제 걔는 남자다 이렇게 거의 이제. 사람들 다 그렇게 믿게 됐는데 남자는 아니 이렇게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걔 진짜 본 적이 있다. 그다음에 또 마스터즈를 통화를 했다 그랬어? 아 그러니까 내가 본 건 아니고 마스터즈 자기가 통화했다고 했지만 난 내가 본 건 아닌데. 근데 뭐 그런 사람도 있다. 아니야. 다 얽혀 있네요 아무튼. 아무튼 뭐 단빵이 오늘 올라간 단빵으로. 아니라고 진짜 울지 않았습니다. 단빵님 별 후성 감사합니다. 술 먹고 그냥 잔 거라고 그때. 술 먹고 같이 둘이 같이 잔 건 아니지? 아 그때 아니 창진 형도 있고 집에 안 간 사람 다 같이 있었어요. 알았어. 아무튼 그 뭐 테이크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의 그 너 새끼 네가 말 꺼내가지고 나 진짜 짜증나. 창진 형이 나는 진실을 알고 있다. 뭘 알아 조용히. 잠들었을 때 이렇게 남몰래 흘린 눈물 한 방울을 봤다든가. 뭔 소리야. 말해봐서 와서 진실을. 아무튼 지금 뭐 테이크 가지고 뭐 한창 막 뜨거웠잖아 되게. 그러면 나는 찾아내는 그런 사람들의 진짜. 뭐가 있나 본데? 와서 말해봐. 뭔데? 말해봐. 뭔데? 나도 금질금질하다 진짜.
서로 그래야 진짜 같이. 진짜 카피니 같이 죽자. 같이 죽자. 지금 벌어. 나는 모르나 뭐. 누가 더 치명적인지 보자. 내가 봤을 때는 카피니가 좀 더 치명적이야. 아 그래요? 당구는 왜냐면 이미 그런 이미지잖아. 그리고 당구는 그냥 약간 놀릴 수 있는 건데 카피니는 약간 범죄일 수도 있어. 법적인 뭔가 문제될 거일 수가 있어. 자막이 사라졌네. 한건 승! 좋습니다. 결론은 여러분 그냥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 그래가지고 막 뭐 나이스 게임 TV가 사가야 되는 거 아니면 전혀 그런 거를 느끼지 못하겠고 나는 그냥 흘러가는 사람이 많으면 사실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고 거기서 관심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나타나기 마련이고 제가 항상 쓰는 말은 그 데스노트에 나온 대전데 인간은 재밌어 재밌는 사람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나는 그 테이크 우리를 속이고 장인어른에 출연한 거 가지고도 이 새끼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뭐 열받고 막 이러지도 않았고 희한한 놈 하나야 여자였지? 네. 희한한 애 하나 또 나타났구나. 나는 그냥 그러고 말았어, 그냥. 그래서 다음번에는 뭐, 좀, 그 본인 실제의 계정 아니고, 뭐, 공식 멘토 이런 것도 믿으면 안 되겠다라는 정도 배운 거지, 뭐. 그렇군요. 실물은 봤어요? 네, 램파티 때 왔잖아요. 램파티 때 테이크가 왔다고요? 왔어요. 왔어. 난 누군지 몰랐어. 좀. 뚱뚱한 여자? 아니요. 아 그때까지 말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진실이 밝혀지 전이었나? 네. 아니죠. 그런 과정이었죠. 과정. 약간 있었어요. 논란 속에 있었던. 네. 혹시 경기 나왔어? 아니요. 안 나왔어요. 유심히 다 봤구나. 거스 때도 봤었고. 예, 애쉬 코스프레도 하셨었고. 네. 결승전 때? 응. 기억이 안 나네. 카운의 홀스 칠은 뭐예요? 나는 모르는 얘기 같은데. 카운의 홀스 칠은 뭐야? 카운트 온라인에 내가 아이디가 홀스 7이긴 한데 그냥 홀스 아니에요 형은? 홀스 7 형 그냥 홀스잖아요. 아 나 한글로 홀스인데? 네. 홀스 7 걔는 비매너이죠. 아 그래? 아. 이런 썩을 놈 새끼고 방송에도 한번 와가지고 저 방송 한번 말한 적은 있어요. 카운트 온라인은 나는 한글로 홀스 끝. 두 글자. 그게 궁금해? 검색하면 날아오는 걸. 아 그거 진짜 얘기하지 말자. 뭐 다 지나간 거. 그래 얘기하지 마. 지금 그럼. 지나간 거 계속 얘기했던 거 하시니까. 지나간 거 불순형 얘기까지만 하는 거. 그러니까 자리 없는 사람이잖아. 그것도 당말 그것도 사실 뭐 막말로 씨발 딸 잡다가 걸린 것도 아니고. 너 형 너 직설적인데. 형 너 직설적인데. 그게 뭐 화면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 봐줄 수 있잖아. 시간이 몇 년 전인데. 꼭 잡아도 그렇게 잡아야겠어. 그걸 잡아야겠습니까? 다른 걸 잡을 수 있었는데 굳이 이게 커버야 키리야 얘 갱이야 갱승이야 너무 돌직구로 가져가지고 그러니까 다들 할 수 있는 거잖아. 사진 뭐 데리고 딴 얘기 하자. 그러면 이제 뭐 대충 다 오늘 준비된 건 일단 끝난 것 같은데 방송은 일단 다음 주는 이제 리그 방송이 다 끝나서 아 그리고 우리 그 일단 월드 챔피언십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게 결국은 다시 이제 한중대한정 컨셉으로 TPA의 실력이 조금 떨어져서 한중대한정 컨셉을 좀 다음으로 좀 밀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다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시 한중대한정 컨셉.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 자체 리그를 만드는 것 자체가 지금은 뭐라 그래야 되죠? 시청자의 니즈는 있는데 실제 그게 어떤 뭐 홍보 효과라든지 대회 자체의 밸류나 이런 부분에서 좀 한계가 있어요. 중국 쪽이 워낙 관심도가 높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장 트위치 쪽으로 시청률이 가장 많이 나오는 팀은 TPA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IG보다도 TPA는 정말 많이 트위치에 사람들이 몰려서 봅니다. 그래서... 아 다빈치는 LOL 관련 회사에 입사했고 이미요? 네 이미 입사했고 그거를 또 본인이 밝히기 싫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본인 밝히면 본인은 근데 걔는 그 얘기가 아니던데?
밝히지 않는 게 좋지 않냐라고 형이 말해서 안 밝힌다 뭐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던데. 아니 왜? 몰라. 나는 네 맘대로 해. 우리 맘대로 해라. 그러니까 우리한테 물어봐. 다빈치는 나한테 얘기해. 다빈치야 나한테 얘기해. 해설은 할 수 얘기 어디 간지. 해설은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는 소프트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방송 관련된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방송 관련된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다빈치 얘기는 그걸 끝내고 그 얘기만 더 해. 그 리그. 그래서 TPA 아, 또 이러면 또 다빈치 싫어한다 나 개. 다빈치 이렇게 정색 판다 막 이런 사람 또 그러면. 저희가 거의 한 거기까지고 개인적인 일이니까 자기가 밝히시고 밝히는 거고 우리가 남의 프라이버시라고 얘기할 건 아니니까. 진짜 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와요. 아니라고. 다 친하게 친해. 다 와요. 아무튼 리그는 지금. 그 중국 한국 대 중국의 컨셉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월드 챔피언십 끝나고 나면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서 빠르면 다음 주에 아마 여러분께 네. 어느 정도 윤곽을 오픈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래서 이번 월챔에서 TPA와 IG와 월드 엘리트의 맹활약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싸이공조 컨셉이요. 걔네까지는 어떻게 커버가 힘들었어. 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한중 컨셉의 리그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게 단순히 어떤 실력적인 멤버라는 리그 흥행이라는 게 단순히 한국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좋아해 주시냐라는 걸만 가지고는 분명히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드모트가 됐대요. 막 이름을 얘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 당말 자꾸 꺼리니까 슈퍼스타 방송이니까 가서 물어보세요. 슈퍼스타일하고 여성 캐스터는 지금 어쨌든 월챔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그 들어가려고 해요. 저희 우리가 지금 당장 이번 주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바로 예, 천안에서 ISF를 일주일간 또 출장을 가요. 그리고 11월에는 또 G스타 관련해서 나이스 게임 예, 11월에는 또 G스타 관련해서 부산에 또 내려가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래가지고 방송하고 뭐 해설에 이게 지금 전념을 못해요. 그래서 뭐 홀수형 비디오 게임 해주세요 이런 것도 사실을 할 수 있는 지금 뭐 여력이 지금 전혀 없는 안 되는 전 지금 LOL도 지금 며칠째 아예 게임 접속도 못 해봤어요. 저 비디오 게임에서 만 명 동시 시청자 나오면은 어떻게든 추진을 하죠. 사실. 근데 그런 확신이 전혀 없잖아요. 전혀 비디오 게임으로 만 명 보기는 진짜 어렵지. 지금 리그 오브 레전드 관련한 콘텐츠보다도 시청률이 안 나온 확률이 매우 높고 그건. 나중에 좀 여유가 되면 그때 뭐 생각 그러니까 사실은 되면. 그런 건 분명히 있는 게 지금 리그 오브 레전드 콘텐츠밖에 없다라는 거는 분명히 이거는 우리가 뭐 짱남 2인조니 뭐니 막 고민하는 게 사실은 리그 오브 레전드 콘텐츠밖에 없어서 그래. 다른 게임을 하면 되는데 지금 다른 게임을 뭔가 건드리기에는 지금 좀 애매한 타이밍이고 계속 보고는 있어. 다른 게임을 저희가 이제.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고 예. 근데 뭔가를 보고는 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가장 좋은 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모두의 마블 모두의 마블을 가지고 재밌죠. 순위도 올랐던 많이 올랐던데요 게임 순위? 모든 마블 지금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대흥행이고 그러니까 사람들 진짜 많이 하고 네. 게임 순위에서도 순위권 아니에요? 와우 판다리아도 이번에 오픈 베타 하잖아요. 그 뭐냐 예전에 저희서 산에 맞고 대회 했었거든요. 10만 원 빵 1위 아시는 분 아시죠? 네. 근데 이제 그 고스톱이라는 컨텐츠 자체가 사실은 한국인의 가장 LOL은 잽도 안 되는 가장 보편적인 게임 가장 보편적인데 네. 그게 이제 걸려가지고 고스톱을 방송을 하는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는 추석 특집으로 다음 주 중에 아마 다음 주 롤러아 시간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블을 모두의 마블로 말고 실제 부루마블로 가져와서 산의 대회를 한번 할 겁니다. 재밌을까? 재밌죠. 재밌어? 결국엔 우리끼리 얼마나 진짜 예인병을 하냐 그거죠. 뭐 하나 딱 걸어놓고 그때처럼 1등 상금을 거는 것도 있고 내가 생각한 거는 별풍 몰빵 방송 중에 나오는 별풍을 보너스로 뭐 이런 것도 있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겠네요. 그거 괜찮네요. 그날 받은 별풍선 상금으로 물론 준다고 했지만 방송이 끝나고 줄지는 모르겠지. 아니 그렇게 해놓고 안 줄긴 하겠냐 내가. 사회 받고 돼도 주셨죠? 그럼 좋지. 내가 준다 그런 거 안 준 거 아니야? 내가 안 받아서 뭐. 에미넴? 누가? 내가 에미넴 때문에 이런 거 했어? 나 그때 쪼잔한 거 아닙니다. 안 봐도 그만 그러니까 에미넴 날 무슨 아니라고 그리고
진짜. 나 진짜 아니야. 진짜 나 이상해 보여. 이케아식 마무리. 진짜.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뭐 부루마블을 실제 보드 게임을 집에 큰 게 있거든요. 제가 갖다 놓고 나눠서 하는 걸로. 노는 거죠. 우리끼리 노는 건데 시청자분들. 그렇게 하면은 카메라 잡기도 힘들고 모드웨어블 하는 게 굉장히 편할 수도 있어. 근데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카메라 잡고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어려우면 그냥 모드웨어블 하면 되니까. 그냥 모드웨어블은 빨리빨리 되고 이거 부루마블은 좀 오래 걸리거든. 그래서 모드웨어블로 이제 8명이서 4명 4명에서 아 우리 지금 전부 다 하려면은 10명 10명이서 한 명씩 살아남을 때까지 다 한 다음에 그 한 명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마지막. 그렇죠. 뭐 어떻게 되겠죠 뭐. 네. 어, 월드 챔피언십보다 더 흥미진진한데. 어. 그리고 그렇게 해서 뭐 상금을 얼마를 뭐 걸고 거기에 플러스 그날 받은 방송 중에 받은 별풍선 상금에다가 별풍까지. 월드 챔피언십보다 상금은 한 문화상품권 5만 원 딱 걸고 그날 받은 별풍선. 그나마 별풍선이 굉장히 클 수도 있어. 그럼요. 스스로 빼고. 정확히 하셔야죠. 그날 전까지 내가 딱 그 방송하기 전까지 정산해버릴게. 뭐 깔끔한데 그러면? 얼마 안 돼. 그리고 그 딱 방송 딱 하고 나서 그때부터 쌓인 거 다 주면 되잖아. 물론 안 쓸 수도 있어. 나 1등 할 것 같다. 나 옷 벗는다. 진짜. 벗는다 진짜. 또 깐다. 나 1등 할 것 같으면. 그래서 모드웨어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별풍 때문에 춤도 추고 지금 뭐 기본이지 뭐. 어머 단방 오빠 별풍선 감사해요 뿌잉 뿌잉. 그날 막 야, 그날 막 한 달 월급 나온 거 아니야 막? 그럴 수도 있지. 나이스캔티 전기 프로젝트로 있는 짱맘이 좀 폐지하고 모드웨어블로 단빵 나오면 200개 더. 반응 좋잖아. 그만해. 그만해. 그래서 추석 특집으로 모드웨어블 방송도 한번 하고 카오스는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카오스를 개인 화면 방송하는 것도 사실은 별 의미가 없고 우리 수준에서는 뭐 카오스 대회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패치 팀에서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나이스게임TV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계속 얘기해서 도와주고는 있어요. 마지막 CCB를 열어 선수가 없다고! 뭐 마지막 CCB를 마지막 CCB 했잖아 17차. 제가 말했잖아요. 스타리그 결승전 수원 마지막 브루도어 결승전 끝나면서 마음이 좀 짠했다고. 감동도 먹었지만 저희는 오죽하겠습니까? CCB는 카우스가 뭐 선수들이 일단 없으니까 선수들이 다 LOL이나 이런 쪽으로 다 빠져버려. 잘하는 고수들이 다 빠져버린 상황에서. 어? 롤겔의 플로렛이 활동 중이에요? 걔 아직도 한다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아이디로. 방법이 있어요. CCB 18차 VOD를 사전 예약으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작비가 나오면, 제작비가 충분히 나오면 하면 되죠.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니까 그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나오면 안 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 되죠. 그거 두 번 죽이는 거야 근데 안 나오거든. 부관참시 안 나오죠. 이게 부관 리바틀 부관참시. 부관참시야 그거. 그게 지금의 CCB 현실입니다. 그걸 굳이 확인해봐야겠다. 그러니까 팬들도 사실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시청률도 안 나오고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마지막 CCB가 사실은 진짜 힘들었어요. 마지막일지 몰랐는데. 마지막일지 모르지만 하면서 마지막이구나라는 거를 느끼면서 이제 느꼈죠. 했었지. 그때가 이제 뭐 있었냐면 로망 클랜이 LOL하고 같이 하면서 대회에서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어차피 뭐 다 아니까 로망 애들이 말하자면 경기를 좀 대충 했어요. 그리고 지고 나서 이제 막 아 니네 경기가 왜 이러냐 막 이런 시청자들이랑 선수들이 싸움을 하면서 애들이 막 뭐라고 한 다음에 무슨 식으로 했냐면 아이디 프로필에 니들은 아직도 카오스 하냐? 막 뭐 그런 뉘앙스로. 그러니까 경기도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카오스 좋아하는 애들한테는 가장 제일 중요한 대회인 CCB였는데 막 다 이렇게 던지는 거야 그냥. 초반에 좀 말리니까 다 던져버리고 그냥 경기 빨리 그냥 한 20분 정도 만에 다 끝내버리고 이제 시청자들도 막 나도 막 중격 막 열이 받았었거든. 근데
그거를 이제 반응도 되게 나쁘게 했었지 애들이. 네. 나이 어린 애들, 특히 나이 어린 애들이 이제 하도 애들이 막 사실은 그게 왜냐면은 가라지가 됐던 게 뭐냐면 그쵸. 쉬는 시간에 채팅창에 아 카오스 뭐 어쩌 빨리 아니까 겁나 재미 카오 재미 없네 빨리 오로라로 네. 가고 싶다 빨리 끝나고 로비나 아. 가고 싶다 이렇게 게임 대회 도중에 우리 아. 다 보고 있는데 아 근데 이제 방송은 나가지 않는데 그게 꼭 악의적으로 걔들이 그렇게 한 건 아니고 네. 걔들 입장에서는 LOL을 준비를 하고 있고 왜냐면 대회 이런 거 자체가 비교가 안 되니까 게임에 재능이 있는데 준비하던 상황에서 어쨌든 CCB는 나갔고 여기에는 말하자면 끝까지 자기네가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본인들도 말하자면 괴로운 상황이었는데 그걸 근데 또 하필 또 팀 분위기도 안 좋았고 네. 지고 있어서 또 이렇게 또 공격하는 분들과 또 애들도 어리다 보니까 대응도 잘못해 그게 맞물려서 좀 이렇게 터졌는데 뭐 어떤 걔네의 뭐 어떤 완벽한 자질문이나 또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오해도 있었고 이렇게 그런 거를 오해는 별로 없었고 그런 사건이 이렇게 그 마지막 시즌을 지나면서 이게 마지막이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계속 느끼면서 갔었지 그런 것들을 막 거기서 알고. 확실히 마침표가 찍혔겠네 그거 보시면서 찍혔죠 그러니까 그 문제죠. 경기보다 결승전도 사실은 기대를 되게 많이 그나마 이제 딱 결승전만 그나마 좀 기대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얘네들이 예전만 못하 예전만큼 열심히 안 하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그게 어. 근데 그런 열심히 안 하는 선수도 뭐라 할 수 없는 어. 현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여기는 죽었고 끝물이 된 거고 애들이 이제 거기 있는 팀들 중에서도 메인 한두 명은 카오스에 딱 나는 카오스만 한다라는 거였지만 거기 다섯 명 5대 5니까 한두 명은 LOL하고 뭐 병행 뭐 이러니까 근데 아, 걷다 대고 좀... 저희도 뭐라 그럴 수 없고 시청자분들도 뭐라 그럴 수가 없는 게 선수들이 뭐 물론 프로면은 사실은 어떻게 모르겠는데 카오스고 CC보고 프로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 선수들의 경기력이나 임하는 거에 부정을 했으면 모를까 그게 아닌 상황에서 그걸 뭐라고 하는 건 마음으로는 뭐라고 하고 싶지만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뭐라고는 못해 슬픈 아, 좀 안, 슬픈 저, 상황이에요 안타까운 거였지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큰 어떤 이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거를 우리가 힘으로 이렇게 멈출 수 없잖아 그 중에 하나인 거야 스타크래프트 1이 그렇게 흘러갔듯이 카오스도 그렇게 흘러가는 거고 LOL도 언젠가는 흘러갈 거고 아쉬움은 있지만 뭐 그거 어떻게 장강의 안물결이군요 다들. 그렇지 굉장히 있어 보이게 포장이 되는데 뭐? 뭐? 그냥 얘기하면 죽은 자식 불알 만져봐야 소용없다 이거야 이런 건 잘 맞았죠? 그거 왜 만져요? 그럼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알아듣나? 만져도 왜 앞에 거기 그런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좀 새로운 게임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고 그게 뭐 굳이 e스포츠용이 아니더라도 모드 마블도 사실 가능하고 마인크래프트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아 우리 가게는 마인크래프트는 약간 스케일이 커요. 아 우리 가게는 개인 BJ가 하는 게 없어. 웬만한 퀄리티로 사람을 만족시켜 줄 수 없어요. 이제 그래서 모드 마블이 그나마 좀 정기적으로 하면은 재밌게 좀 꾸미서 하면은 재밌을 수도 있겠다. 시청자들하고는 같이 할 수 있잖아. 그렇죠. 뭐 진짜 고수고 아니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재밌게 할 수도 있으면 모드 마블이 좀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제가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LOL만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우리가 어쩔 수 없어. 카오스 할 때는 카오스만 주구장창 했었거든 사실. 카오스만 주구장창, 워스리 할 때는 워스리만 주구장창 했었고 그러니까 뭔가. 같이 뭔가 게임을 병행하기에는 만만치 않은데 모드 마블은 정말 우리도 LOL에 집중하면서 모드 마블은 가볍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뭐 준비할 것도 없고 그냥 가볍게 저, 하면 되는 공략이 있는 것도 아니고 프로렛이 낮게 몸에 글 썼다 그러면 찾아봤는데 못 찾겠네요 연락하시나요? 아니 형디가 형진이 연락하겠냐? 형진이 아직도 낮게 몸을 보고 있단 말이야? 낮게 보는 게 아니야 그냥 소리 들었겠죠 어디서 머겔에서 네 얘기 나왔다 조용히 지내라 진짜 아 스타2 관련해서는 사실은 스타2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배틀로얄처럼 1대1 초청전에서 하루 상금 걸고 이런 건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저작권 문제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좀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거를 뚫고 굳이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해야 될 정도로 스타2가 한국에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콘텐츠는 아니다. 그쵸. 그리고 스타2는 이미 해설의 진입장벽이 좀 높아졌어요. 그쵸. 네. 워낙 잘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또 욕을 또 오지게 먹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 곰TV에도 초창기랑 진짜 비교를 해보면은, 와, 어떤 해설의 질이나 이런 것도 엄청나죠, 지금?
선수를 가르치는. 지금이야 뭐 어쨌든 스타트부도 그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뭐 해설이야 좀 욕먹더라도 잘하는 선수들 불러다가 배틀로얄처럼 이렇게 초청전 방식으로 연승전 방식으로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만만치가 않아요. 블리자드랑 얘기하고 곰팁이랑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한 다음에 컨텐츠를 하나를 만드는 게 만만치가 않고 그걸 신경 써서 스타트 컨텐츠를 만드는 게 지금 현재 그거를 포기하고 그 에너지로 다른 걸 만드는 게 더 낫다. 뭐 이런 상황이라서 스타트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편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그러면은 스타트는 충분히 사실 글로벌 컨텐츠이기 해외에서 먹히는 컨텐츠 한국보다는 해외에서 먹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뭐 뭐 이렇게 하면서 뭐 타 방송사에서 뭐 애로해가지고 리그를 만든다는 떡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저희도 정확히 아는 건 없는데 이거는 그냥 저도 그냥 한 개인 입장에서 예측을 하면은 계획이 있다면은 9월 안에 터트릴 겁니다. 왜냐면 타이밍 자체가 그렇게 되면 시즌3 초창기에 들어가고 그때를 딱 자리 잡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준비하고 있는 리그가 있다면요 아마 9월 안에는 여러분께 소식이 들릴 거예요. 이건 그냥 저도 예측. 철권은 포모스 대표님하고 저랑 정말 하고 싶은 대회 중에 하나입니다. 철권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무조건 오프라인으로만 해야 되고 근데 뭔가 기회만 되면은 포모스랑 나이스게임TV랑 뭔가 힘을 합쳐서 철권 대회는 꼭 만들어보자. 왜 온라인으로는 안 돼요? 반응 때문에 핑 문제가? 되게 민감한 거 워낙에 그런 민감한 모니터에도 거랑. 민감해요? 그런 것들 모니터 반응도 막 이런 거 젠더에도 민감해요. 젠더 트레스? 19금 방송 한번 추진해볼까요? 19금 방송해서 뭐 19금 하라 그러면 하지도 못해. 아 카피디와 단군이 아주 아니야 난 그런 거 못해. 막상 멍석 깔아놓으면 못해. 이중인격. 그럼 이 정도로 오늘 이제 롤러와 마무리 해야 하더라. 근데 오늘 그래도 많이 건졌네. 단방도 단방 터지고 넌 단방이죠. 아무튼 흥미진진한 한 주였고 다음 주도 흥미진진한 롤드컵 될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시고 이제는 뭐 결정이 됐으니까는 지금 제일 필요한 건 격려와 응원이 아닐까. 그리고 아쉽게도 그 영광의 자리에 도전을 할 기회를 잃은 선수분들은 이걸 기회로 더 좀 많이 분발해서 재밌게 흥분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즌3가 월챔도 기대되고 나는 이번에 국대에 올라가지 못한 팀들의 이제 리빌딩 뭐라 그래 스토브리그라고 하잖아 보통 야구 같은 경우에 시즌이 아닐 때 뉴메탈 연구원 버블 지금 언니 아 버블 잘 가라 군대 잘 갔다 오 버블 잘 다녀와 아, 진짜 잘 군대 잘가 그래 버블아 아, 수고했어 휴가 나와 군정점 최고의 절정의 기량을 갖고 있을 때 롤드컵 중계는 아 3, 4, 5일 있을 거는 일단은 저희가 ISF 스케줄 때문에 일단은 못하고 결승전 하루짜리 그 다음 주 주말에 있는 거는 아마 할 수 있을 거고 아직 확정된 게 없어서 네, 확정되면 그때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사실 모르는 거라 그렇죠. 온캠넷은 일단은 LA로 직접 간다고 하니까 오늘 뭐 용준이 형님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LA로 전경기 뭐 생중계 하신다고 그럼 어느 정도 온캠넷은 자체 팀이 이제 가게 될 거고 그래서 확정된 게 없어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단군 생일 축하 미리 해주네요. 감사합니다. 며칠이에요? 24일입니다. 무슨 요일이야? 무슨 요일이지? 신경 안 써서? 헐. 여러분 단방의 생일입니다. 월요일? 월요일. 감사합니다. 왜요? 아이고 생일 챙기고 이런 나이 지났잖아요. 이제 서른? 하나? 서른이죠. 이제 서른 하나네요. 이제 서른이지. 이제 서른 하나지. 이제 서른이지. 만으로 하지 말고. 그래. 30. 83년생이니까. 내가 지금 29인데. 그래 너 생일 지나면 29 되는 거잖아. 그런가? 바보냐. 아 진짜. 미안해 단방. 여기서 마무리하자 이제. 네? 내일은? 내일하고 모레는 방송이 없고요. 네. 주말은 일단은 저희가 잘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을 공부해야죠. 월요일에 은밀한 개인 교습. 화요일에 네. 화요일에 장인어른. 수요일이 뉴메타 연구소. 목요일이 짱남인조. 홀스와 빗돌의 홀비주아. 네. 홀비주아 짱남인조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금요일이 롤러와 롤러인데 금요일이 추석 연휴 아니야? 29, 31 맞네요. 토일 월 아닌가요? 토일 월일 거야. 아니다 금토일이고 월요일 뛰고 화요일이 개천절이. 아니야 개천절이 수요일이야. 아 맞아. 토일 월. 토일 월이야. 토일 월인데 우리가 월요일에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선안으로 출발을 해야 되네. 선안 출발하니까 맞네요 딱. 금요일에 방송 못 하겠네. 그럼 세팅을 다 그 다 떼놔야 될 텐데 준비를. 아니 월요일에 뛰면 돼. 시간이 돼 그게? 어, 월요일 그래 월요일에 저녁 때 늦게 가면 돼. 그러니까 낮에 태서 해가지고 지금 그럼 금요일에 마블 고민해 보겠습니다. 금요일에 그러면은 롤러아 특집. 롤러아 특집을 롤러아를 좀 일찍 시작하고 간단하게 그래요 어떻게 너 틀이 많아? 아니 취직 같아 지금. 틀이 많아? 틀이 많아요? 주폭하는 사람 같아. 주폭하면 뭐래? 막 이럴까. 나게 화이팅! 저희 이만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연씨 여러분 감사드리고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주말 편히 쉬시고요. 주말에도 떨어지는 나이스게임TV 랭킹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죠. 롤러아를 외치면서 고품격 LOL 톡쇼 롤러아 안녕.